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또 혜연이를 놀려보려고 켜봤어요. 어떻게 놀려볼 거냐면, 이게 타투가 있어요. 저희 가족들 생년월일이고, 이 하나 비어있는 건 저희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날을 의미해서 비워놨어요. 제가 예전에 혜연이랑 결혼하면 혜연이 생일도 여기에 넣어주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일을 기념해서 혜연이 생년월일을 이렇게 타투 스티커로 주문해봤어요. 근데 혜연이 생일은 23일이거든요. 여자친구의 생일을 타투를 했는데 날짜를 틀렸을 때 반응이 어떨지 보는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혜연이가 타투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 생각에는 혜연이가 깜빡 속을 것 같아요.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진짜 잘 속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틀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게다가 그게 타투라면. 그리고 혹시 혜연이가 안 속을까봐 여기에 다른 문신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티 안 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연입니다. 혜연입니다. 저는 방금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셨겠지만 오늘이 혜연이 생일 당일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혜연이에게 두 번째 생일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빠가 우리 결혼하면은 뭐 해준다 그랬지? 좀 뭐야, 잘 생각해봐. 어? 말. 아니야, 너 언제 그런 거 이야기했어? 뭐지? 뭐야? 커플티? 기다렸던 거 아니야?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했지. 아! 깜짝 놀랐어. 오빠, 오빠 여기에 왜 모시겠어? 깜짝 놀랐네. 기다려봐, 이건 무슨 나 이야기하고. 문신 아니잖아. 왜 문신이냐 여기? 문신 아니잖아. 뭐야! 24일 왜? 무슨 24일 아니야? 23일 왜? 뭘 까지? 아니야, 이거 이 거야. 이거 생카차 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원래 처음에 하면 이렇게 까매. 어때? 잘 어울리? 왜? 진짜야, 이거.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 컨텐츠를 위해서 날짜 24일로 공신했어. 이제 안 속을 것 같아. 안 속을 것 같아? 내가 울 줄 알았냐? 왜 울어? 진짜 한 거라고. 이거는 내가 일부러 장난을 몰카하려고 안 한 거고. 아니 왜 이렇게 촌스러워? 뭘 촌스러워? 인싸 같잖아. 딱 팔목도 안 갔을 때. 아니야, 이거 진짜야. 반짝이거든. 원래 처음엔 반짝이야. 이거 아이라이너로 그런 거야. 지워져야 되는데 그럼? 별로야? 잘 어울리는데? 빨리 빨리 실패했다고 인정하세요. 아니 이건 실패했는데 이거는 날짜를 잘못했을 때 그건데. 이건 진짜 문신한 거야. 이거 10만 원 주겠어. 이게 통과해. 가짜잖아. 진짜로. 아, 진짜 가짜잖아. 주워봐 그러면. 진짜라고. 진짜. 가짜야. 이거 별로야? 너무 이상하지. 완전 이상한데? 왜 빨간색으로 하고 왜 우리 반팔 반바지 신조를 어겼어? 왜 이렇게 우리 신조야? 내 신조지? 우리 하나야. 가짜지? 진짜라. 아! 가짜잖아! 아, 빨리 인정하세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가짜잖아요 이거. 아니 진짜라고. 지어봐 그럼 너가. 이건 내가 바보도 안... 침 묻혀서 지어봐 그럼. 지워진다. 아씨 다행이다.
지워지잖아. 이제 저 못 속이거든요. 몰카 너무 많이 하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졌어. 연애 초반이었으면 희한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망했습니다 생일 몰카.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 오빠 여기 있어. 여기 허연이 오빠 얼굴 넣어주세요. 다음에 또 제대로 된 몰카로 준비하겠습니다. 각오해.